됐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많이 들어오신 다음에 인사를 해야 되겠어요. 다행이네요. 다들 많이 웃어주셔가지고. 네, 오늘 약간 좀 색다르게 스티커로 시작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 맞나? 이거. 이거. 네. 신기한 게 많네. 안녕하세요. 사실 회사에 있다가 그냥 심심해서 우리 판타지를 만나려고 왔어요. 우리 판타지들. 네. 그냥 뭐 딱히 별거 할건 없고 그냥 소통하려고. 그래서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 다들 아주 재밌어 하시네요. 다행이네. 다행이에요. 아, 어제 놀다가 감기 걸렸다고? 어떻게 뭐하고 놀았길래 감기가 걸린 거야? 감기에는 어휴, 갑자기 대추차를 드셔야 돼요. 대추차. 어휴, 대추차를 꼭 드세요. 어휴, 이거는 싫어. 좋다. 대추차 꼭 자주 드시고, 그리고 또 목에 좋은 게 도라지나 배꼭 많이 드시고. 네, 이제 스티커 놀이 그만. 좋아요. 오빠 뭐해요? 아, 저 지금 그냥 연습하다가 올라와서 매니저님께 말씀드리고 그냥 그 브이앱을 켰어요.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냥 갑자기 그냥 브이앱 켜는 거. 그래서 오늘은 진짜 할게 딱히 없어요. 정말 할게 없어. 아, 태양이 오빠는 밑에 있어요. 그냥 개인 방송이에요, 오늘. 오늘 저만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보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해? 저도 보고 싶어요. 아, 맞아. 다음 주 월요일에 아육대 하잖아요. 아육대 할때 저희 나가는 멤버들 잘 하고 오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알았죠? 뭐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되려나? 하면 안 되겠다. 화장하면서 보고 있다고? 에? 화장하면서 보면은 어떡해? 그러면은 막 이상한데 막 바르지 않을까요? 아, 저는 왜 아육대 안 나오냐고요? 아, 저는 비밀병기이기 때문에, 네, 제가 또 비밀병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또 먼저 나가면은 또 너무. 아니,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아무튼 저보다 운동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나간 거예요. 뭐 저보다 달리기가 빠른 친구도 있을 거고, 저보다 뭐 잘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우리 판타지들은 지금 뭐 하는 중이야? 다들 뭐 하세요, 지금? 지금 토요일 오후 4시 되게 무료한 시간 아닌가요? 다들 뭐 해요? 아들 집에서 브이앱 보고 있어요? 나갈 준비 중? 밖에 되게 추운데? 사실 제가 오늘은 한강에서 브이앱을 키고 싶었어요. 진짜로. 근데 한강에 가려고 밖에 나갔는데 얼었어요. 진짜로. 밖에 너무 추워.
과자 냠냠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아, 당연하지. 이불 밖은 너무 위험해. 너무 추워. 그치, 너무 춥지. 제가 진짜 오늘 딱 여러분들 만나려고 한강에 가려고 했는데 오늘이 제일 추운 날이더라고요. 오늘이 제일 올 겨울로 제일 춥다고.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 1위가 한파예요. 이런 날 나가면은 네, 아쉽지만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나가는 걸로. 도서관 있네? 도서관인데 지금 어?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야죠. 도서관인데 네? 도서관에서 그럼 이어폰 꽂고 꼭 들으시는 걸로. 알았지? 아, 벚꽃 피면 나가자고. 아, 좋아요. 벚꽃 피면 꼭 나갑시다. 우리 봄에 벚꽃 피면은 같이 봄 소풍 갑시다. 네, 좋아요, 좋아요. 이건 내가 약속 지킬게요. 어디다 네모 못해나? 여기 또 의도하지 않게 갑자기 보드판이 있네. 여기다 제가 메모를 할게요. 벚꽃 피면은 봄 소풍. 판타지들이랑 같이 봄 소풍 가는 걸로. 좋아, 우리 판타지들. 약간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익숙치가 않은 것 같아요. 아, 다이어트 하는데 배고파 죽겠다고요? 다이어트 왜? 다이어트 안 해도 돼요. 다이어트 다들 이쁘니까 우리 판타지들. 벚꽃 달고 셀카 찍어줘라? 아, 벚꽃은 저희가 아마 작년 봄에 저희 멤버들 다 같이 벚꽃을 주제로 그거 했을 거예요. 그 사진을. 그러니까 요 올해 봄도 벚꽃 하면 좋지 않을까? 다들 어떠세요? 벚꽃 다들 좋아하세요? 저도 벚꽃 되게 좋아요. 벚꽃 휘날리면은 약간 좀눈 오는 것 같고 좋아 좋아. 아, 최근에 눈 오는 거 봤어요? 눈온거 봤어요? 눈온거 이렇게? 감사합니다. 머리 쓸어 넘기시는 거 좋아한다고. 그러면은 계속 쓸어 넘길게요. 머리가 다 빠질 때까지 계속 쓸어 넘기겠습니다. 대머리 로니? 아, 네, 쌩얼입니다. 오늘은 메이크업을 안 했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제가 오늘 사실 특별 게스트를 초대했어요. 이분이 또, 또 모시기 힘든 분인데. 네. 누굴까요? 누가 제가 누구 초대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누구 불렀을까요? 힌트 드릴까요?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세요. 대박. 네, 맞아요. 인성이 형을 불렀어요. 인성! 안녕하세요. 인성이 형.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 확 커피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아까 전부터 있던 것 같은데, 얼음이 다 녹았네요? 가까이서 다시 갈까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인성 형이랑 제또 룸메 형이랑 같이 왔죠. 연습하다가 그냥 올라왔어요. 아, 오늘 저도 지금 메이크업을 안 해가지고. 그쵸 그쵸 그쵸. 아, 또 우리 판타지들은 이런 모습도 좋아하실 거라 믿습니다. 또 룸메 방송 아닙니까? 그쵸. 아, 룸메 방송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잘게요. 오늘 근데 진짜 저는 그냥 그 소통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쵸 그쵸 그쵸. 저도 댓글 읽고 싶어요. 근데 이게 저희 다 같이 브이앱을 할 때는 사실 이제 약간 좀 멀리 있고 아무래도 카메라가 그죠. 뭐 가까이 있을 때도 있지만 멀리 있고 Too far away. 바로 잉글리시 글로벌하게 가죠. 네. 멀리 있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좀 그냥 딱 가까이 있어서 그렇네, 완전 좋아요 가깝네. 좋아요. 어떻게 더 가까이 가요? 근데 밑으로 이렇게 가니까 위로 네, 좋아요. 야,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 인사하신다고. 인성 헬로우. 이즈 뭔들. 인성이즈 뭔들. 네.
눕방하라고. 그러면은 누울게요. 저희가 작은 재밌는 게임을 할까요? 게임 고? 제가 게임 하는 거예요. 우리 V에 보시는 게임은 어떤 거라지? 그러면은 그럼 내가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양심을 걸고 내가 여기서 그 가위바위보 한 다음에 가위바위보 아무거나 만들고 그 우리 보시는 분들은 댓글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를 했는지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주먹인지 가위인지 본지. 네, 이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케이. 알았죠? 가시죠.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그 가위바위보 중에 뭘 하고 있는지 그렇죠.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방금 발성해 두성? 아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지금 제가 뭘 했을까요? 저 이거 뭐죠 이게? 야 이거는 어쨌든 세 개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뭘까요 여러분? 보일까요 가위일까요 아니면은 뭐 남았죠? 주먹일까요? 주먹. 보 가위 우리 남자는 주먹이다. 가위인가? 가위로 여기 좀 자를까요? 뭐 좀 이발 좀 해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도로 이렇게 왁스. 아우 재미가 너무 있으시네. 바로 꿀잼으로 갈게요. 언제 공개할까요? 그러면은 하트 수가 12만 5천 개에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2,119개. 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과연 어떤 걸 했을지. 네, 12만 5천 개에서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해 저도 보고 싶어요. 아 오늘 좀 부었네. 뭐야? 12만 6천 개네요. 벌써 네. 올라갔네요. 뭘까요? 정답 뭐죠? 하나 둘 셋. 셋. 아, 나 예상 못했어 이거를. 이 친구 아주 그냥 심장 폭행범이네요. 죄송합니다. 이성 씨도 게임 하나 하세요. 우리 게임 하나 할까요? 네. 참 참 참. 참 참 참. 아 오늘 면도 했다고요? 오늘 면도 잘 됐네요. 야 프로 진짜 프로 아이돌이네요. 프로 프로페셔널 아이돌. 아 사실 약간 연구했었어요. 이거 이런 거 좀 배울게. 네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20만 개에서 제가 대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아 저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20만 개에서 대단 저 20만 개 넘으면 대단한 게임 하나 갈게요. 네 진짜 정말 어마무시한 게임 하나 하겠습니다. 진짜 이야 이런 게임을 해도 되냐? 세상에 이런 게임을? 아! 여러분 픽산 다 하셨어요? 저희는 뭐 먹었죠? 저희는 오늘 진짜 대단한 거 먹었어요. 태양이랑 찬이랑 인성 형이랑 저랑 저희 숙소 네 명이서 피자 보쌈 그리고 양념보쌈 치킨 설렁탕 다 먹었어요. 우리가 또 먹어 끝이 나요. 음료수랑 저희가 한 5만 5천 칼로리 정도 먹은 거 같아요. 네 진짜 오늘 점심 진짜 와우 진짜 너무 많이 붙었어. 너무 많이 먹었어. 이따 대단했어요. 초밥 먹으러 간다고요? 초밥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저도 사실 최근에 다이어트를 한 2kg 정도 뺐어요. 살짝 뺐어요. 살이 너무 많이 빠져. 다이어트를 뺐어요? 아 살을 조금 뺐어요. 오 한 2kg 정도. 아유 식신 라인 그렇죠. 저희는 잘 먹는 그러니까 남자다운 라인. 그렇죠. 몸장 라인. 뭐 몸 보여드려요? 어이구. 우리 판타지 여러분들. 네 우리 판타지. 아유 점심도 못 드셨다고 빨리 드세요. 우리 판타지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되게 이상하네 마음이. 우리 판타지 여러분들. 근데 진짜 20만 개 되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아마 몇 분 놀라셔가지고 큰일 나시지 않을까. 살짝 어? 딸꾹질한 거 아니에요? 오늘 되게 약간 여유롭네. 그러니까 또 저희가 또 약간 저희가 약간 차도남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 방금 알았네요. 차도남이고. 그래요? 네. 저는 오늘이 춥긴 해요. 오늘 춥긴 날씨가 밖에 너무 춥더라고요. 네, 너무 추워. 그래서 저 약간 이게 제가 한국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 적었죠. 네. 약속한 거 여기 약속한 거 제가 적었어요. 팬분들이랑 약속한 거 안 잊으려고. 벚꽃 피면 봄 소풍 꼭 갈 거예요. 같이 돗자리 피고. 진짜 매니저 형 핸드폰 뺏어가지고 몰래 부에 피겠습니다. 제가 운전할 거예요. 네. 운전면허 2종 보통이세요? 2종 보통. 1종 보통이세요? 사실 1종 어려워가지고. 1종 어렵죠. 2종으로 탔는데 제가 본격 운전해서 네. 저희 멤버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떠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재윤이 집에서 요리를 재윤이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인증샷을 올릴 이렇게 말하면 너무 거창하다. 네 맞아요. 이거 지킬 수 있는 것만.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진짜 김밥 싸갖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아 최근에 제가 치킨을 먹었어요. 트위터에 그런 거 보셨어요? 그거 신메뉴. 네 신메뉴. 그거 나랑 같이 먹기로 했는데 왜 혼자 드셨어요? 아 그거 그날 사실 야식으로 같이 먹기로 했는데 네. 죄송해요. 혼나세요. 혼날게요. 야 안녕. 아 이렇게 하면 너무 부어버리겠나구나. 어 대학 붙으셨다고 축하드려요. 참치회 먹는다고 참치회가 제일 맛있는데. 저 참치회 저는 그 흰색 회 좋아요. 빨간색 회가 좋아요. 나는 빨간색. 왜냐 흰색. 저는 빨. 어? 흰색. 물이 안 맞아. 갈라서요. 근데 줄 그거 여기. 그래요. 게임 할까요? 게임 고? 게임 고. 저희가 준비한 작은 게임이 있는데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죠. 일단은. 네. 연습 삼아서 한 3라운드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커피예요. 저는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이 뭐냐? 인성 씨가 또 장기가 뭐예요? 제 장기요? 네. 어... 웃기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로? 네. 저는 프리스타일 댄스라고 하려 했는데 웃길 것 같아요. 제 장기가 여러분 저 그때 예전에 PR 영상 찍었을 때 그때 제가 뭐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뭐 했죠? 아 맞아 이성 씨 그때 약간 빵 모자 쓰고 그쵸 빵 모자 쓰고 저는 먹는 걸 먹는 아, 빵, 걸 잘하긴 하는데 빵 모자 쓰고 그림 그렸었죠 그쵸 제가 그때 그림 그렸었죠 판타지 여러분 네 제가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분들 그 게임 아시죠 그림 그려서 맞추는 게임 제가 그림을 그리고 로운이가 아, 아니요 여러분들 맞추시는 거죠 아 그러면은 로운이가 저한테 제시를 줘서 네. 그린 거를 여러분들이 맞추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러면은 겨울에 관련된 그 제시어를 인성이 형한테 드릴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걸 보고 인성이 형은 맞춰야 돼요. 아,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 판타지 여러분들이 맞춰야 돼요.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시작할게요. 시작할게요. 시작. 아, 이 처음 건 너무 쉬운데? 약간 알아보기 힘들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좋아요, 좋아요. 자, 이게 뭐? 이게 뭐예요? 국밥이요? 아 들렸대요, 들렸대요. 아 들렸어요? 제가 아 국밥 들렸어요? 아 제 이 형이 들렸대요. 잠깐만. 이 사람. 아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아, 연습 네 연습 게임이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혹시나 게임의 룰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제가 배를 해드렸죠. 바로 서구 옷방 있었어요. 서구 옷방. 서구 아 서구 오빠 아 좋아요 할게요 이제 다시 겨울에 관련된 예 유출되면 안 됩니다 아 오 어려운데 요번에 안 들렸죠 제가 아까 너무 정신없이 그 크게 얘기했네요 붕어빵 좀 어렵게 갈게요 이거 용과 아니에요 용과 드래곤 후르츠라 그러죠 용과 맞아 보세요. 드래곤 후르츠 용과. 자, 이게 정확한 명칭이 있습니다. 이게 겨울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 너무 큰 힌트를 드렸나? 아 군고구마 맛있었어요. 군고구마. 이게 어디 봐서 군고구마인가요? 정답입니다. 이거 용과 아니에요, 용과? 이거 용 알이에요, 드래곤. 드래곤 알. 어, 드래곤 알. 좋아요. 그 맞추신 분들께 인성 씨가 또 네. 애교 갈게 하나 둘 셋. 어, 되게 잘하시네요. 아 오늘 눈 너무 작게 나온다. 그럼 아, 아닌가? 네. 그러면은 재밌네. 제시어가 좋아요. 또 제시어를 또 이번에 진짜 대단한 걸로 할게요. 진짜 못 맞추게 진짜로. 겨울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잘 그리지 않는 이상 못 맞추는 거예요. 방금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판타지들이 잘한 거예요. 오 잘했다. 잘했어. 우리 판타지 약간 오스 그 약간 트리케라톱스 이런 거. 네, 좋아요. 진짜 할까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 오케이. 그럼 겨울에 관련된 거니까. 진짜 여러분 이건 못 맞출 겁니다. 겨울에 관련된 거. 네. 아 이거는 더 쉬운데요? 에이 근데 좀 어렵게 그릴게요 아 어렵게 그리시는 게 아니라 원래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아령 아 아령이지 덤벨 덤벨 이거 어 잠시만요 이게 뭐지? 자 여러분 헤매시고 계시죠 벌써부터 한파요? 한파를 어떻게 그려요? 한파를 어떻게 잘 맞추네 야 이게 난이도를 훨씬 높여야겠다 아니 그 형이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잘 맞추는 거예요 그냥 제가 잘 그리는 거죠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판타지 여러분 갈라서요 알았어요 진정하고 그럼 겨울에 관련된 걸로 마지막 하나 더 하고 그 재질을 바꿀게요 어 진짜 어려운 거 있지 예를 들면은 뭐 약간 아 야 이거 좀 어렵다 네 이거 좀 어렵다 이건 좀 어려워 진짜로 이건 거의 어려워요 막간 스티커 할까요? 이거 스티커 있는 거 알아요? 진짜로? 나 스티커 한번 해볼게 뭐예요? 아 아까 정답 뭐냐고요? 아까 정답은 뭐였죠? 아까 썰매. 아 썰매 썰매 죄송해요. 아까 잘못 정답은 썰매였어요.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아 토끼 해달라. 뭐야 이거? 네. 귀엽네. 네 토끼 그렇게 할게요. 이번에는 뭘까요? 아 이거 좀 짠. 어려운데? 뭘까요? 과연 뭘까요 이게? 이거 근데 맞추시면은 진짜로 인정합니다. 이거 맞추시면은 네. 이쪽 분야로 나가셔야 돼요. 뭘까요? 어 아직까지 다. 뭐? 헐. 크리스마스 닭 닭장이요? 닭장이요? 닭장. 치킨 드시고 싶으신가요? 와. 오. 맞췄어. 오 이분 대단하신데? 제가 더 확실한 답이 나올 때까지 아예 그냥 네 맞아요 겨울왕국 겨울왕국이에요 이거 안 되겠네 아! 겨울 축제라고요? 그럼 요번에는 좀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 맞아요 겨울왕국 맞습니다 네. 아, 왜 이렇게 잘하시죠? 겨울왕국이에요 겨울왕국 아, 나는 진짜 못 맞추시길 바랬는데 네 진짜 어려워요 요번에 진 이건 진짜 못 맞춰요 이건 진짜 못 맞춰요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같아. 이거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요번 질문은 정확한 지시어로 갈게요. 아 죄송해요. 요번까지만 겨울로 하고 왜냐하면 제가 겨울왕국 하면서 이 재밌는 지시어가 생각났어요. 다음번에는 그 주제를 뭘로 하지? 하여튼 겨울로 된 거는 마지막으로 할게요. 오 근데 그림 잘 그리시네 자 이거 좀 네. 어렵습니다 이거 조금 창의력이 필요해요 이거 정확한 제시어를 맞추셔야 됩니다 네. 로운이가 저에게 준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정확하게 힌트를 드리자면 네 글자예요 네 글자입니다 오 네 글자도 어려워 네 이거 맞추시면 진짜 인정 이거 맞추시면 진짜 인정 이거 아직 뭐 죄송한데 혹시 뭐 그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인가요? 혹시 달인이세요? 빙어낚시 맞아요. 빙어낚시 바로 동아. 아 빙어낚시 하면서 아 빙어낚시 말했잖아요. 아 이게 보이나 이게 혹시 들리나요? 그러니까요. 들리세요 진짜로? 여러분 혹시 들렸는데 안 들렸다고 또. 네 거짓말 안 돼요. 거짓말 치면 안 돼 혼납니다. 빙어낚시 맞아요. 근데 빙어낚시 진짜로 너무 쉽다고요? 아 난이도 대폭 올려. 진짜 올려. 에. 못 맞추게 하고 싶다. 아 왜 다 맞추시지? 안 들리신다는데? 안 들렸어요? 왜? 안 들리고 이렇게 맞출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 우리 판타지 여러분들 제가 잘 그리는 거죠? 아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가요? 그림은 잘 그리긴 한데 네. 잘못 추는 것 같아요 다음 거 그러면 주제를 어떤 걸로 할까요? 맞아 주제를 제가 겨울에서 바꾼다고 했으니까 진짜 어려운 걸로 가로 진짜 안 봐줄 거예요 이제 진짜 이제 막 뭐 수산화 나트륨 이런 거로 갈게요. 이거 진짜 스티커도 이제 귀여운 거 말고 좀 잔혹한 글로. 잔혹한. 네. 무시무시한 걸로 바꿀게요. 무시무시한 걸 바꾸겠습니다. 네. 네 무시무시한 걸 바꿨어요. 무시무시한 고양이. 네.
주제요. 주제요. 토픽 동물, 음식. 동물. 괜찮겠어? 요? 괜찮겠어? 괜찮겠어? 판타지들? 못 맞출 거야. 어려울 텐데. 아. 뎁.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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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그 잔혹한 고해가 없어진다고. 괜찮겠어? 괜찮겠어? 못 맞출 텐데. 괜찮으려나 우리 판타지들도. 우리 판타지들 못 맞출 텐데. 할 수 있겠어? 우리 오빠들 엄청나다고. 동물. 동물 가. 동물 갔다가 또 움직이고. 아, 동물 갑시다. 오케이. Let's go. 예. 동물 난, 그러면 난이도 처음부터 그냥 대고 저는 안 봐주죠. 우리 판타지들. 어렵게 가. 너무 잘해요. 예상이 너무 잘해. 너무 잘하셔. 안 봐주겠어. 그러면은 진짜 이제 진짜 안 되겠어. 뭘 할까? 거의 티라노사우루스 그 정도 난이도로 가. 약간. 아 근데 이게 더 쉬운데? 아니 아니. 형 약간 그림을 살짝 애매하게 그렸는데. 오 이게 맞는데. 아니 이거 바로 맞출 것 같아. 어, 네. 내가 너무 잘 그렸어. 에이! 개미할길은 아 그러면 잘 그린 사람이 그리면 안 되겠네. 못 그린 사람이 그려야 되겠네. 야, 내가 봤을 때 너가 그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거 하는 걸로. 어 아직 답이, 아직 답이 없어요. 아 들렸대요. 들렸다. 망했다. 아 네 스컹크입니다. 아 그러면은 아 내가 봤을 때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그리면 안 될 것 그러니까 같아. 내가 너무 잘 그리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인성 형이 저한테 그 제시어를 주세요. 뭐 동물이 아니어도 돼요. 안 되겠습니다. 저 그 여러분들의 그 난이도를 위해서 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분위기 바꿀게요. 분위기 좀 약간 무섭게 갈게요. 네, 진짜 야 하담으로 가. 네 무섭게 가겠습니다. 강 무섭지? 이쁘게 보세요. 무섭지? 우리 무섭지? 이번에 못 맞출 거라고. 우리 무섭다고. 크로스. 어 뭐야? 여기. 로 인 크로스. 크로스. 무섭지? 아니, 진짜 이번에 진짜 어려운 걸로 갈게요. 가세요. 자 제시어 갑니다. 아 이거 살짝 그 포인트가 있는 동물이라서. 아 포인트 없는 걸로 갈까? 어 뭐야? 오 이거 너무 무서운데? 오 무서워 무서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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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질문을 못하겠어. 아 안녕하세요. 네. 이제 없어 없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일단 이거 갑니다. 손 짱 크죠? 손 잡을래요? 손. 펜이 안 나와요. 펜이 안 나온다. 아무래도 이번에 진짜 안 돼. 인성이 형이 펜 어디서 갖고 왔지? 그러게 여기 옆에 펜이 되게 많네. 그리고 우리 판타지 분들도 우리 팬분들 그래요. 그려볼게요. 목도리 동아리. 이번에는 아마 진짜 못 맞을 거예요. 저방이 이제 자기가 제시를 얘기해서 이제 그려볼게요. 목도리 도마뱀. 목도리 도마뱀이었습니다. 정답은 목도리 도마뱀. 야 안되겠다. 나 진짜 형 어려운 걸로 갈게. 나 진짜 세안주 해볼게. 너가 얘기하면 어떡해. 승희요. 아 진짜 아 여러분 네. 진짜 이거는 진짜 아 동물이 아니어도 돼요. 바꿔서 진짜로 이번에는 내가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겠어요. 호락호락하게. 아, 왜냐면. 아, 나 진짜로. 아, 나 제가 진짜 어려운 거 생각해 볼게요. 형이. 네, 소리 내주세요, 이거. 네. 아. 어렵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 이거 어려운데?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맞추면 진짜 인정. 이거는 진짜 진짜 한번 맞추시는 분 계시면은 네 진짜 그림자로 다 보인다고요? 그래도 못 맞추실걸요. 밖에 나가서 말을 해줘야 되나? 잠시만요. 야 이 친구 그림이 기괴하네요. 이거 어떻게 맞춰? 어, 근데 의외로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림을 잘 그리는데요? 생각보다. 자, 공개! 뭘까요? 정확한 단어!
정확한 단어. 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어려워서 힌트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힌트. 네. 아 진짜 안 맞추면 좋겠다는 건 아닌데 그냥 그래도. 오 이번에 아까 헤매고 계세요. 아 헤매고 계세요. 좋아요 좋아요 좋. 역시 정확한 단어를 찾겠습니다. 오 잠시만. 근두분. 오 잠시만. 영빈이요? 영빈아! 오, 아 이거 글자 수 알려드리면 바로 맞추실래요? 어, 아직까지 답은 없어요, 네, 여러분. 답은 없어요. 아직까지 답은 없습니다. 오, 대머리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요? 오, 제우스. 도사님, 오. 도사님. 다리가 세 개가 아니에요. 아 다리가 세 개가 아니야? 어 잠시만요. 이거 세발낙지 아니에요? 세발낙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낙지를 좋아하시는 거 알겠지만 낙지는 낙지찜이 제일 맛있죠. 낙지는 이제 뭐 호롱이도 있고. 네, 그렇죠. 맛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어 아직 답이 어, 아직까지 답이 진짜 못 봤어요. 아직까지 답 없습니다. 일단은 힌트 하나 드릴게요. 힌트. 힌트는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네. 그래서 다 드렸네요. 힌트면. 힌트 뭐 끝난 거죠, 이 정도면 뭐. 자, 두 글자인데도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또 인성 씨가 그럼 하나 드릴 건가요? 힌트를 또 하나 드리자면은 와, 진짜 아직까지 없어. UFO. 야, 상상력이 거의 엄청나십니다. 오 지금 거의 근접하신 네, 비슷해요, 분들 약간, 많이 계세요. 뭐 도사. 네.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쵸. 아직까지 없어요. 근데 비슷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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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해요. 아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그러냐면은 일단 구름을 이건 구름이에요. 구름. 구름을 타고 계시고 여기 계세요 그 주인공이. 그쵸. 근데 이게 무엇이냐? 아우라죠. 아우라. 오. 네. 아 이건 좀 어렵나 보다. 이 단어를 많이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오! 오! 정답 나왔어요. 정답 봤습니다 지금. 정답은 제가 봤기 때문에 위에 네.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다시 확실하게 좀 더 위에 좀 더 위였던 것 같은데? 아니요. 올라가다 보면은 나. 저기 저기 저기. 아이 대단. 정답은 정답은 딴따라단. 딴. 정답은 신선. 네. 네. 아, 진짜 이번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거 난이도가 너무 어려웠나? 네, 판타지. 아, 판타지. 너무 어려웠지? 이번엔 더 어려울 거라고. 이번에는 진짜 이 정도 난이도. 이 정도면은 이제 대학 수학. 능력시험에 네. 출제가 될 거의 정도로. 그 정도면은 등급을 가르는 문제였죠. 그렇죠 그렇죠 야 신선이었습니다. 신선. 네. 네. 어렵죠? 어렵죠. 이렇게 난이도를 많이 올렸습니다. 원래는 뭐 트리케라톱스 이런 걸 하려다가 네, 뭐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이번에 주제를 바꿔볼까요? 주제를 바꿔볼게요. 바꿔서. 신선했죠? 아 진짜 아 정말 신선하네. 정말 신선하시다는데. 오. 야, 그 라임이 거의 그 래퍼네요. 요, 내가 신선한다는데 살아 너 다 아 에이. 오, 역시 프리스타일. 신선한다고 말을 해. 신선. 어. 어, 뭐예요? 그 프리스타일. 아, 그러면은 요번에도 인성 씨가 네. 주시면 제가 또 그려 볼게요. 이번에는 솔직히 조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걸로 갈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예 못 맞추시도록 이거는 진짜 방송이 끝날 때까지도 못 맞추시도록 아 이거 진짜 이걸 마지막으로 이 정도 난이도는 안 나올 거예요. 어. 자, 소리 내주세요. 어 잠시만요. 이상하게 말해요. 아
아. 이거 못 맞춥니다. 이거 지금 못 맞춰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진짜로 진짜 이거 못 맞춰요. 아, 귀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혼자서 막 간지럽다고. 아, 간지러워. 이상 이상해. 간지러움 원래 많이 타요? 간지러움 많이 타요. 아, 하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될라나? 이거 너무 해석 약간 좀 더 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어렵나? 이거 맞추면은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확실한 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되게 좋아해요. 어, 엄청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야, 다 그랬습니다. 네, 다 그랬습니다. 이거 거의 힌트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주제는 음식이에요. 음식. 음식이에요. 음식. 네. 음식인데 약간 고급 음식이에요. 약간 좀 고급 음식. 만약 이 정식 명칭을 떡국 뭐 김치찌개 너와 함께 라면까지 라면 전골이요. 임금님 밥상. 오. 신선로. 오. 비슷비슷해요. 여기서 저희 저녁 메뉴를 고르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녁 뭐 산채 비빔밥도 있네. 산채 비빔밥 땡. 떡국 땡. 삼계탕 땡. 오, 잠시만. 나 봤어. 맞췄어? 응. 진짜로? 아, 했습니다. 거의 다 맞추신 분 계세요. 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급하게 쓰시다가 네. 그냥 약간 좀 이렇게 오타 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거의 비슷했습니다. 팔보채 전주비빔밥 라면 다 아니에요. 아, 진짜 아쉽네요. 네. 진짜 오타만 아니었으면 진짜 다 맞추신 건데.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을 써주셔야 돼요. 육회 아닙니다. 아, 육회비빔밥 먹고 싶다. 육회비빔밥 맛있는데. 춘마요덮밥. 아. 연어, 버섯 전골, 심장이 해로운 라면, 곱창 누가 먹을? 맞아요. 정답 나왔다. 궁중 떡볶이입니다. 정답 궁중 떡볶이입니다. 네, 이게 어딜 봐서 궁중 떡볶이죠? 근데 이거 봤을 때 모르겠죠. 도대체 어딜 봐서 이게? 이거 봤을 때 모르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함정을 넣어놨어요. 여기 보이세요?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거 너 이거 어떻게 알아요? 함정을 넣어놨어요. 이거 한 번은 절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시력이 이제 3, 5 이상이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이거 독수리도 모르, 독수리도 모르겠어. 독수리도 못 봐요 이거. 독수리 행동에서 가능할까요? 고! 독수리. 네. 아, 대단하시네요 진짜. 와, 궁중 떡볶이 맞추셨어요. 네.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답을 보여드렸죠. 네. 여기. 답을 근데 다 알려드렸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중 여러분들이 못 맞추신 거예요. 본격 남탓하는 거죠? 본격 판타지 탓하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잘 그린 거예요. 거의 아니고. 전 진짜 이거 맞추실 줄은 몰랐어요. 아, 근데 게임 재밌네. 또 게임 뭐 재밌는 거 없어? 또 좋아요. 아무거나 막 게임. 아, 하트 40만. 오호! 오! 파티다! 예. 어이. 저. 파티. 게임 재밌는 거. 재밌는 거 뭐였지? 시체놀이. 시체놀이. 아, 네, 진짜 재밌는 게임. 아, 진짜 게임 생각 좀 해볼게요. 여기 그리고 제가 이거 또 하나 들고 오케이. 왔어요. 막간 좀 쉬는 타임에서. 네. 또 이거 뭐죠? 내 인생의 해답이란 책이에요. 이야. 이게 무엇이냐? 인성 씨 여기다 네. 왼손 올려주세요. 네. 그 최근에 고민 뭐가 있어요? 잠시만요. 네네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책에 손을 올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최근에 이렇게. 최근에 제 고민은 제가 제 고민은 피부가 너무 건조해요. 건조해요? 네. 얼굴이 자주 터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시고 한 번에 딱 여세요. 한 번에 딱 여는. 네. 자, 하나, 둘, 셋.
네, 건조하다고 하셨죠? 네,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집안일에 집중하라네요. 네, 집안일에 집중하라. 네. 그러면 네. 뭐 얼굴이 텄는데 뭐 설거지하면 되나요? 네, 설거지하면 됩니다. 집안일에 집중하고 이게 모든 고민을 잘 네. 해결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도 건성이시라고 보고 났으니까 건성건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건성이시죠? 건성건성하면 안 돼요. 어, 막간 장난이 말장난 정말 거의 라임의 킹이죠, 이 정도면. 이거 재밌네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저도 본격적으로 저희가 본격적으로? 우리 판타지들 네. 고민을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네.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 이 책 가지고. 네. 어, 돈 받거나 하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죠. 네, 제 계좌번호는 네. 고문 아, 고민. 네, 고민이 뭐예요? 고민 하나 아무거나. 공부하기가 싫어요. 공부하기 싫다고. 아,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대신에 네. 우리 판타지분, 공부하기 싫은 판타지분들 여기 가처럼 같이 손 올려주세요. 손 올려! 손 올리세요. 손 올려주세요. 손 주세요. 손 올려주세요. 그러면 진심을 다해서 열어봅시다. 하나 둘 셋. 오! 오! 괜찮은데?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말라. 네.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쭉 이어야 돼요. 처음 조심 그대로. 네. 쭉 하기 싫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또 공부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아, 그죠. 또 그런 마음이면은 알아서 잘 된다. 어렵다. 쉽다고 모든 일이 다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네. 노력하게 된다. 이런 좋은 뜻인 것 같아요. 노력하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고민. 그러면 또 우리 판타지 분들 또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다음 판타지들의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귀차니즘이 너무 심하다. 오늘 너무 추워 나가기 싫어요. 지금 배고픈 게 고민이에요. 그럼 첫 번째 했던 거 귀차니즘 너무 심한 거 한번 해볼까요? 네. 귀차니즘이 너무 심하시다. 손 올려주세요. 자, 손 판타지도 손 잡아. 할까요? 하나 둘 셋. 지금 귀차니즘이 너무 심하신 분들에게 이유의 리스트를 작성해보라. 아, 왜 귀찮으신지 리스트를 작성해보세요. 네. 만약에 리스트를 작성하시는 것도 귀찮으시다. 네. 그럼 다시 한 번. 네. 그런 것 귀찮다. 리스트까지 작성하기 귀찮은 분도 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게요. 하나 둘 셋. 아, 이거. 네. 집안일에 집중하라. 네. 설거지를 하시면서. 네. 설거지를 하시면서 이제. 집안일에 집중하라가 나왔어요. 네. 결국엔 집안일이 만 그거의 해결책이네요. 집안일을 하셔야 돼요. 잘 치우고 해야지. 결국 집안일을 하세요. 다음 고민이 뭐가 있을까요? 영어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다이어트요. 다이어트. 저희들도 약간 고민하는데. 네. 그러면 같은 고민이니까 같이 해볼까요? 같이 고민 해결합시다. 다이어트. 다 같이. 하나, 둘 셋. 뒤쪽으로 이러면. 오. 1년 후쯤에는 아무 상관 없게 될 것이다. 네. 1년 뒤에는 마른 멸치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쵸. 더 이상 뺄 살이 없을 것이다. 그쵸. 더 이상 몸이 너무 완벽해서. 네. 좋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네. 1년 후에 더 살이 많이 빠져서 네. 다음엔 빨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에다가. 어? 배에다 빨래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제가 그 위에다가 이렇게 네, 그 위에다가 방망이 한번 볼게요. 다음 고민 뭐가 있을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두 개 정도만 더 받고 네, 넘어갈게요. 밤에 잠이 안 오신다. 밤에 불면증. 불면증. 인섬니아죠. 인섬니아. 할게요. 바늘 같은. 좋아요. 그러면은 같이 한번 손 올리고. 불면증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 둘, 셋. 불면증에 대한 해결책은 이거 해결책이 잘했네. 이게 상당히 당신의 직감을 믿어라. 당신의 직감을. 잠이 안 오시면은 계속 쭉 잠을 안 자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잠이 오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잠이 안 오시면은 쭉 잠에 오지마 오지마. 그래? 오지마 오지마 다음은 육지마죠. 아, 잠이 안 오시면은 네. 자지 마세요. 당신의 직감. 내가 지금 잠을 자야 되겠다. 네가 그럼 자세요. 날 떠날 거란 직감이 와. 그러니까 잠이 안 올 것 같다. 그럼 네. 바로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럼 자지 마시고 잠이 안 오는 가운데 잠이 안 오는 가운데 잠을 자야 될 것 같은 직감이 오세요. 그럼 바로 자요. 좀 좀 잘게 하나 둘 셋. 5분만 잘게 5분. 아 참겠다. 잠시만요. 직감 믿었어요. 네, 직감이 왔어요. 그 마지막으로 마지막 진짜 고민. 마지막. 이번에 진지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아. 오. 짬뽕을 먹을지 짜장이 먹을지 고민이에요. 아 이거는 거의 인생 최대 고민이죠. 네, 저도 이거 아직 못 풀었어요. 저도 아직까지는. 네. 저는 짬뽕, 짜장면 그래서 둘 다 시켜서 다 먹죠. 왜냐면 고민 안 하고. 고민 해결, 고민 해결. 이건 고민 해결. 고민 해결 됐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늦잠 자시는 분들. 취업 준비? 아 취업 준비 상당히 또. 굉장히 또 다섯 살 동생이 언니가 싫다고 하네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동생들 저도 누나가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다섯 살 동생이 언니가 너무 싫다고 하네요. 네. 기도하세요. 하나 둘 셋. 야 그 거의 어마어마한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예측 불가. 예측 불가. Can predict죠. 네. 애기들은 예측 불가해요. 그렇죠. 이로 갈지 저로 갈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아 동남쪽으로 갈지 동서쪽으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예측 불가해요. 저희도 그렇죠. 예측 불가해요.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와 움직여. 네. 예측 불가입니다. 네. 애기들은 예측 불가해요. 네. 예 예측 불가입니다. 진짜 이게 대단한 책인 것 같아요. 저 이거 답 좀 볼게요. 네. 애기들은 예측 불가해요. 좋은 해결책들이 많네요. 아이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슬슬 다시 연습을 하러 가야 되는데. 아 너무 아쉽지만. 그럼 저희의 고민을 한번 하고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하고 저희의 고민 진지한 고민을 하고 오케이. 마지막으로 할까요? 네. 아 뭐 마시는 거냐고요? 지금 커피 마시고 있어요. 커피. 건배. 판타지들 커피 한잔 할래? 커피 오케이. 아 멘트 방 별로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하트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도 하트를 드릴게요. 좋아요. 그러면은 저의 고민 로운의 고민. 네. 어떻게 하면 우리 판타지들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판타지들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을까? 이거 진짜 진지한 고민입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네, 저 할게요. 마음을 모읍시다. 3, 2, 1. 오! 우와! 대박! 대단한데? 얘 진짜 마음의 소리 읽었나봐요. 더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오, 좀 더 귀를 기울여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대박 진짜예요. 이거 진짜 리얼입니다. 네 여러분 하트 50만개 짱. 그럼 저의 마지막 진짜 더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라. 이거 약간 진짜 약간 괜찮네요. 제가 오늘 브이앱 디고 하는 거 봄소풍 하는 거랑 더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라. 우리 판타지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 잘 귀를 기울일게요 진짜로. 약속. 뭐 취향이 어떤지 부먹인지 찍먹인지 그쵸. 산인지 바다인지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갈라서 그럼 이제 인성이 형. 인성이 형의 고민. 네 저는 네. 진짜로 이 고민을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고민인데요. 어? 방송 최초요? 너무 하얗게 나올게. 그런가? 이거는 예 진짜로 수염이 잘 안 깎여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그 달라요. 뭔가
남자는 수염이 나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쵸. 두꺼운 사람이 있고 얇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뭐 면도기를 교체하시는 건 어떠세요? 면도기를 교체하는 걸로 하고. 네, 그럼 다시 할까요? 아 진짜로 이거 진짜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진짜 진지하게. 뭐 했어? 안 했어요. 뭐 했는데 방금? 안 했어요. 진짜지? 안 했어요. 아 진짜 약간 진지한 거. 아 나왔다. 뭐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네. 우리 멤버들이 감기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좀 어떻게 하면 건강 유지를 잘할 수 있을까? 오, 멤버들이 좋아요. 우리 멤버들이랑 우리 판타지들 다 같이 어떻게 하면은 이 추운 날씨를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이 추운 날씨를 어떻게 우리 판타지들과 멤버들이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네. 자 모읍시다. 하나 둘 셋. 이번에 이승 씨가 나오세요. 오케이. 하나 둘 셋. 갑니다. 오. 오 진 이거 오 야 소름 돋았어 진짜로. 너 뭐냐? 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해봐봐. 여보세요? 마음의 소리 읽었어요. 어 저, 대답하는데? 여보세요? 영어로 대답하는데? 어 speak okay? 오케이? 오케이. 뭐냐? 혼자가 아니라면. 야 이거 진짜 나 감동받았어 진짜로. 혼자가 아니라면 이래요. 같이 가자 앞으로 쭉. 대박이죠.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하면 또 제가 나 진짜 눈물 나 지금 잠깐 그러니까 눈물 났어. 제 질문은 이제 우리 판타지들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 근데 더 귀를 기울여라. 그렇죠. 그리고 형은 이제 에셋나 멤버들이랑 우리 판타지들 감기 안 걸리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올 겨울. 근데 뭐였어요? 혼자가 아니라. 아 지금 순간 까먹었어요. 아니, 겁에 질린 줄 알았어요. 네 혼자가 아니라면 대박이죠. 너와 함께라면 혼자가 아니라면 너와 함께. 야 잠시만. 야 이거는 형이 이러냐? 샤우팅 보셨죠 여러분? 아 좋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 올 겨울 정말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소름 돋지 않아요? 아 나 진짜 나 어떡하지? 책 제목이 뭐냐고요? 내 인생의 해답인데 네. 하나 사보시는 네. 것 절대 책 팔러 나온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깜짝 브이라이브 여기서 마무리 훈훈하게 마무리할게요. 훈훈한 분위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감기 걸리지 뭐 감기 안 걸렸으면 좋겠었는데 대답이 갑자기 그거는 피할 수 없다. 아, 그것은 피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겨울에는 감기 걸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안 좋았을 텐데 안 좋게 마무리했을 텐데 또 훈훈하게 마무리해서 진짜 다 대박. 오늘 진짜 우리 잘 되는 날인가 봐요. 어, 화이팅. 2017년 화이팅. 손 모읍시다 여러분. 손 모으세요 여러분. 그 아래로 위로. 그거는 그 랜덤으로. 어 위로 가실 거예요 아래로 가실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2017년 판타지들. 어 저 렌즈 안 꼈어요. 렌즈 안 꼈대요. 네. 아 렌즈 끼죠. 아 시력 교정용 렌즈는 낍니다. 아 서클 렌즈는 안 끼어요 저희. 네 저는 서클 렌즈는 아예. 하여튼 우리 판타지들 2017년 같이 열심히 하고.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고 네. 그리고 올 겨울 말 그대로 우리 다 같이 있으니까 감기 안 걸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았죠? 우리 SF9의 V앱은 이렇게 깜짝깜짝 올 거니까 긴장하고 있으라고. 긴장하고 있으라고 판타지들. 그럼 지금까지 SF9였음. 아니 팀이잖아. 아, 그, 이렇게 안 맞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지금까지 SF9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